이거 먼저 핀을 꽂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좀 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나중에 또 이게 핀을 꽂..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원자입니다. 제가 이전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? 제가 인도네시아에 다녀서 곤충 표본을 몇 개 들고 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 기라파 사슴벌레를 오늘 표본을 해보려고 합니다. 표본을 해보면서 제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표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표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준비물을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준비물은 진짜 간단해요. 딱 네 가지. 아니다, 네 가지가 아니다. 세 가지.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바로 표본핀이겠죠, 표본핀. 자, 여기 보이시는 이 표본핀이 제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표본핀으로 곤충의 모양을 잡고 또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표본핀이 있고요.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바로 이 우드라판, 우드라판이나 또 표본판 또는 이 스트리폼판 이렇게 곤충을 좀 놓고 이제 표본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필요하고요. 이러한 물품들은 이제 문구점이나 마트에서 좀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. 좀 더 전문적인 걸 원하시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좀 아쉽지만 죽은 곤충이 좀 필요하겠죠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죽은 사슴벌레가 있습니다. 기라파 사슴벌레인데요. 크기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게 발달한 그런 체형입니다. 이렇게 오늘 준비물을 좀 설명해 보았는데요. 자, 이제 바로 연화 작업을 하고 표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연화가 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연화가 되는 동안 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흔히 똥물이라고 하죠, 똥물. 흔히 똥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장물이 좀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 꼬리 부분에서 그리고 관절 부분에서 이 머리와 그리고 배 사이 그런 데서 물이 나오는데 이때 냄새가 좀 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 같은 걸 좀 열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또 방이 냄새가 차면 되게 빼기가 좀 귀찮거든요. 그래서 좀 이게 환기를 시키면서 하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. 자, 열어보도록 할게요, 이제. 우와. 요거는 이제 수분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요. 이렇게 수분기를 제거할 땐 키친타올 있죠. 주방에서 쓰는 그런 키친타올을 이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. 아주 빠르고 그리고 흡수도 잘 돼요, 수분이. 한 요 정도 뜯어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. 손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로 건지도록 할게요. 자. 오, 벌써부터 이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거 색깔 다른 거. 이 냄새가 진짜 엄청나요, 이게. 이게 냄새가 진짜 엄청납니다. 자, 이제 이 물은 봉인해버리고. 자. 이렇게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. 수분기를 바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. 우와,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, 이거. 이게 물을 또 제대로 제거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수분은 꼭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수컷은 웬만해서 다 이제 제거가 된 것 같아요. 수컷은 이제 판에 올려놓고 암컷은 이제 마저 수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 놓고요. 자, 암컷도 이 정도면 이제 다 된 것 같네요. 자,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핀을 박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표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가장 먼저 해주실 건 중심핀을 박는 작업인데요. 중심핀은 이렇게 날개가 있죠, 날개. 날개 중에서 오른쪽 날개 이렇게 딱 꼽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른쪽 날개 이렇게 꼽아주고요. 자,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. 가장 먼저 이렇게 몸통을 좀 고정을 해주고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관절 부분을 좀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. 먼저 머리와 몸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 먼저 핀을 꽂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좀 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나중에 또 이게 핀을 꽂 또 이게 핀을 꽂 또 이게 핀을 꽂 여러분 다리가 빠져버렸어요 지금.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아쉽지만 이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. 따로 해놓고선 네 나중에 건조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붙여야 돼요. 아니면 지금 붙여도 되는데 지금 붙이면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나중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여기서 좀 부러져 버리네요. 아, 실수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핀을 꼽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렇게 몸통을 좀 잡아주고요.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더듬이 부분을 이렇게 펴주는 게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더듬이 펴줬죠. 이쪽 더듬이도 이제 펴줄게요. 머리 통화 이야 나왔다. 자 이렇게 더듬이를 좀 펴주고요. 먼저 앞다리 그리고 중간다리 뒷다리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좀 편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앞다리 자 이렇게 다리와 몸통은 대충 모양을 잡았는데요. 또 턱을 좀 펴줘야 멋있겠죠. 자 그럼 턱을 좀 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 이 정도만 벌려주도록 할게요. 자 여기 이제 표본이 완성이 됐는데요. 자 꽤나 괜찮게 완성된 듯 합니다.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먼저 중심을 잡는 거 잊지 마세요. 중심은 오른쪽 날개가 박는 걸 잊지 말도록 합니다. 자 이렇게 표본을 완성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완성된 표본은 그늘에서 약 한 달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. 또한 여름과 겨울에 좀 기간이 좋다는데요. 겨울은 좀 더 길게 말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길게 말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꼭 그늘에 말리셔야 할 게 그늘에 안 말리게 되면 눈이 변색이 돼요. 눈 색깔이 변색이 돼가지고 좀 이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꼭 그늘 그리고 겨울에는 좀 더 길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자 어떠셨나요? 이제 표본을 하고 나니까 뭔가 생기가 좀 나오는 것 같죠? 자 이렇게 뭔가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 자 이제 또 제가 남은 표본들 있잖아요. 남은 표본들도 하는 걸 또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. 그때는 약간 조명 같은 걸 준비해서 좀 더 밝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10월 말쯤에 필리핀에 가게 돼요. 불현과 함께 필리핀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표본을 몇 점 구해서 와서 표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많이 모아놓으면 되게 예뻐요. 예를 들면 람프리마 사슴벌레가 있죠. 람프리마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또 색색별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진짜 예쁩니다. 완전 네. 저도 그걸 한번 모아보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블루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도 2만원이 넘어가지고 진짜 비싸요. 와 그래가지고 퍼플 같은 경우에도 진짜 비싸고요. 그래서 포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좀 여유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